안녕하세요. 시무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많이 변했죠. 많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사비 연필 마냥 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시무트입니다. 오늘 김계란이 저희 집에 난입을 해가지고 지금 제 옷을 뺏어 입고 운동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채널에서 하루 10분 스쿼트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5분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예! 빡! 예! 빡! 빡빡이 아저씨야. 준비하시고 아, 잠시, 혹시 잠시, 너무 시끄러우신... 질문 있으신가 선생님? 이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우리 공존하는 거예요. 아, 공존하는 네. 이제 NPC 센터에 서서 분이에요. 정면 보고 좋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15분 동안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랑 똑같이 페이스를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15분 동안 계속해서 스쿼트에 집중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와 진짜 얼마인데 이거? 자, 이 속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같은 리듬으로 가볼게요. 고개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고 가슴 들고 코어 힘을 준 상태에서 빨리 하면은 5분부터 지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속도를 그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깊이 앉지 않아도 되고 초반에 5분 정도는 하프 스쿼트 정도 또는 힙 힌지만 진행해도 되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은 하루 10분 스쿼트, 스쿼트의 정석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스쿼트가 익숙해지면 그때 15분 스쿼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형 지금 어때요? 말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해요. 몇 개 했었는데? 우리 개수를 오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개수를 생각하면 아,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생기니까 일관적인 속도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네. 보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본인의 또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맞아요. 오. 일단 저희가 오늘 굉장히 차분한데요. 그죠, 그죠, 그죠. 괜찮은데 벌써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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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사나이. 우리 계란 형이 나이를 한 살 먹더니 아주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고릴라스러워졌는데 말수가 좀 줄어들고 액션이 좀 이상해진 것 같기는 해요. 스쿼트 자세 한번 설명해줘요. 여러분들 우리 버금이들 새해 복 많이 수 받으십시오. 있게. 드디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스쿼트 자세 일단 어깨를 위로 다리 벌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체스트 잡고 코어에 힘 주시고 발바닥을 딱 확실하게 딱 접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바닥 느낌이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항문에 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문에 왜냐면 이제 코어를 확실하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과 발바닥에 항상 인지를 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내려갔다 발바닥 밀어! 발바닥 밀어! 그렇지 발바닥 밀어! 발을 푹 하듯이 하면 확실하게 딱 잡고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해요 내려갈 때 들어마시고 올라올 때 뱉고 지금 내 레깅스 내려갈 때 들어마시고 올라올 때 뱉고 같이 해요 치아! 몇 번 지났죠 선생님? 오늘은 버금이들한테 양해 조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으뜸님은 어떻게 조금 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김계란과 네. 조금 더 멀리하기?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장난이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계란 형이랑은 계속 친하게 지낼 거예요. 진짜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종식돼가지고 진짜 야외 활동도 좀 진짜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해외도 좀 나가서 놀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도 우리 실내에서 홈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맞아, 맞아. 또 많은 분들이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영상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뿌듯해요 주변을 보니까 또 이제 그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헬스장 근데 그래도 헬스장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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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또 이 신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오케이, 발바닥 밀고, 그렇지. 자, 빨리 마주 보고 해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오케이. 측면 모습도 살짝 보여줘야 되거든요. 측면을 보시면 여러분, 오케이. 고관절이죠, 고관절. 여기 힙힌지를 확실하게 접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네. 써서 하면 운동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머리를... 그죠? 빨리 해요. 자, 힙힌지를 잘 모르시겠다. 국가대표 축구선수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느낌으로 그냥 힙힌지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그렇죠. 힙힌지 그대로 접어주시고. 좋습니다. 오케이. 몇 개 했나요, 지금? 지금 우리 몇 분 정도 했죠? 이제 3분 했어요?
감았어요? 진짜? 나 지금 약간 15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대단님. 그러니까 스쿼트 이게 진짜 1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야 진짜. 자 저처럼 여러분 매트가 높낮이가 달라요. 맞춰봐야 이렇게 하면 불균형 옵니다 여러분. 맞춰봐야 매트 확실하게 잡고 하세요. 자 정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 사냥개 가운데. 숨을 크게 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세요. 발바닥으로 밀어주고 좋아요. 내려갔다. 우리 남산이도 많이 밀어주고. 컸어요. 내려갈 때 힌지 잡는 거 유지하시고 밀어주고 내려갈 때 힌지 밀어주고 힌지 조금 더 천천히 가야지 우리가 끝까지 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힌지 밀어주고 힌지 밀어주고. 이제 5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5분 경과. 네, 10분 더 해볼게요. 야 진짜. 쉬는 시간 절대 없죠. 쉬는 시간을 왜? 하루 10분 스쿼트는 네. 쉬는 시간 없이 10분을 했기 때문에 하루 15분 스쿼트는 쉬는 시간 없이 15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얼마나 쉬셨어요? 계속 쉬고 계셨지 않습니까? 똑똑하시네. 제가 지금 초반 페이스를 지금 계량 때문에 조금 말렸는데 우리 버금이들은 하루 10분 스쿼트 하던 패턴에 5분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 진짜. 괜찮아요? 어떠니? 저 좋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무것도 안 스쿼트를 저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이렇게 맨몸 스쿼트를.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스쿼트를 1000개를 가뿐히 했는데 제가 아까 체감 5분 했는데 나 500개 한 것 같은데? 그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니 하실 때 뭐 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스쿼트를 모든 운동 루틴에 거의 다 넣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스쿼트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한 상태에서 고관절 힌지 당연히 중요하고 무릎 위치 발 위에 있어야 되고 발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 그것만 좀 명심해도 훨씬 더 효율적인 스쿼트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뭐 하세요? 이번 주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요일 개념과 하루 개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하세요? 다음 주에 3대 측정을 해요. 이야, 3대 측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좋죠. 하... 요즘에 제가 좀 1회씩, 1, 2회씩 하는 파워리프팅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지근성 근육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틈틈이 해줘야 돼요. 이야, 이렇게 말 계속 시켜줘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여러분. 으뜸님도 진짜. 올해 김계란이랑 또 스쿼트 1000개 하는 게 일단 제 투두리스트 하나 있거든요. 투두리스트. 네. 투두리스트. 대답하고 간 거예요. 맞아요. 몇 분 지났나요 혹시? 자꾸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목욕탕에서 숨참게 하다가도 아 몇 분 지났지 한 번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 화면에는 계속 편집 시간이 뜨기 때문에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간을 알고 우리 둘만 몰라요. 이야 저는 끝이 안 보이는 싸움 같은 느낌이네요. 충분히 호흡을 뱉은 다음에 앉아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잘하고 있어요, breathe 여러분.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저희 오늘 이렇게 핑크 레깅스로 맞춰 입었는데 좀 보기에 투샷은 어떤지 궁금해요. 흉하다고 하죠. 흉하다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흉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발바닥 밀어 이러면서 쉬면은 여러분 내려가고 자기와의 밀어서. 싸움에서 지는 호흡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들어마시고 뱉고 들어마시고 뱉고 발이 그냥 들어마시고, 바닥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을 계속 들썩거리지 않으면서 엄지 뒤꿈치 미드풋에 다 골고루 힘을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발바닥의 그 진짜 내 무게 중심이랑 이 접지되어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거기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발이 미끄러우신 분들은 계란형처럼 맨발로 진행하는 거 굉장히 추천해요. 맞아요. 저 발이 진짜 미끄럽거든요. 땀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더러워요 그냥. 아, 신성원 히브뜸 채널에서. 아 죄송합니다. 계속 내 고관절, 엉덩이 늘어나는 거, 하체 근육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벌써 한 60% 지점 끝났기 때문에
절반 지난 거예요. 페이스 좋다, 그래도. 맞아, 이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버금이들의 페이서가 되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란형도 오늘 페이스 역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쉬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 진짜 칭찬합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눈이 아주 안 보여줘서 그냥. 너무 잘하고 있고. 계란형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네.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건 아닌데? 저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어? 신기하죠? 평소에 렌즈 끼고 다녀요? 아니요, 안 껴요. 아, 안 끼고? 안 껴요. 제 얼굴 보여요? 약간 흐릿하고 멋있게 보여요. 아, 역시. 이렇게 필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네. 만나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럼 세상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서. 어떻게 그 라섹이나 좀 시력 교정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렌즈 삽입술 하려고 알아봤는데 렌즈 삽입술 하고 2주 동안 세수를 하면 안 되고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10분 경과! 뭐예요, 물어보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렌즈 삽입술 주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뭐 나쁜 평은 아니었어요. 되게 좋아요. 평은 되게 좋은데 맞아. 제가 2주 내내 막 화장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하기에는 스케줄이 지금 쌓여있다 보니까 맞아. 나중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좀 확보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신년 맞이로 진짜 이렇게 다 같이 천천히 이 진심 모드로 네. 이렇게 운동 다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따 계란형 채널 가서 슬로우 버피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어떡하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한겨울에 막 영한데 지금 막 땀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따라하는 버금이들도 아마 지금 충분히 땀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저희 피지컬 갤러리에서는 또 이제 버피 메이트 네,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우 버피를 총 100개를 같이 따라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30개, 50개, 그쵸? 70개 이렇게 또 나눠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한번 오셔서 제가 또 페이서가 돼드리니까 우리 버금이들도 좀 재밌게 투샷 보면서 버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컬 갤러리로 오셔서 네. 버피메이트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 갤러리. 있는 슬로우 버피 100개도 계란형 처음 만났을 때 한 거라서 아, 그때 진짜 텐션이 야. 2년 후에 더 장난 아니었어요. 버피 됐을 때 이게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너무 또 빨리 하면 지쳐요. 굉장히 힘들고 웃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자세 궁금하다고요? 오케이, 가르쳐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 보이시죠, 발바닥.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바닥에 떠있는 느낌이 드시면 이 엄지발가락을 살짝 바닥에 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엄지발가락 누르라는 큐잉을 지금 이렇게 20초, 30초 동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갈게요. 좀 휴식 됐어요? 네? 휴식 좀 됐어요? 휴식을 왜 합니까, 대체? 땀난다. 더워요. 휴식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 버금이들이 제가 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땀 많아요. 홈트할 땐 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덥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 남의 옷을 이렇게 빼서 입어요? 위에 것도 제 옷이거든요. 선물 주신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선물이에요. 강제로 선물 뺏겼어요, 지금. 이 옷이 따뜻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스커트. 근데 이 옷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계란형 안에 티 입었거든요, 컴프레션을. 근데 겉에 기모 있는 옷이에요. 살짝 두꺼운 거라서 저보다 훨씬 더 더울 거예요. 우리 거의 다 온 거 같거든요? 다 왔어? 얼마나 남았는데요, 지금? 가슴에 누가 부산에서 가슴에 누가 물 뿌렸어요. 아, 침 흘려가지고? 침 흘렸어요? 제가 그 입술에 구멍이 났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입술이 구멍이 났나 봐요. 많이 웃으시면 안 되고 진짜. 오케이. 다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얼마 남았어. 제 얼굴 보면 웃으니까 진짜 얼마 남았어요. 우리 계란님 얼굴 보고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하루 5분 스쿼트, 10분 스쿼트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진짜 이거 끝나고 또 많이 다리가 뭉치실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운동하시는 분들. 아, 그럼 스트레칭 하나 끝나고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네, 마사지랑 스트레칭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다 왔어. 끝까지 집중해서 네.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Focus! More! 집중하라는 거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또 페이스 조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을 계속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때 스쿼트 1000개 했을 때가 이제 48분 걸렸었죠? 네. 이야. 원래 제 패턴으로 40분이 맞는데 걔랑 때문에 웃다가 제가 웃다가 진짜 힘을 다 잘못 써버려서 300개도 안 돼서 200개부터 지쳤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일단 재밌었죠. 그 재밌었잖아요, 그죠? 저희 둘 다 근육통으로 일주일 동안 오늘의 근육통 하면서 네. 일주일 동안 연락을 했는데 저도 스쿼트를 오랜만에 하면 항상 무조건 근육통이 생겨요. 오랜만에 촬영하고 계신 우리 피디님들도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신 저 경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어떠셨어요, 좀? 힘들죠. 얼마 전에 300개 하고 왔어요. 아... 새해 기념으로. 새해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15분 정도 하면은 대략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스쿼트 개수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250개를 해야지 하면은 약간의 그 힘듦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15분 동안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두고 그 안에서 계속 스쿼트를 한다. 이 집중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진짜 모두 존경하고요. 진짜 새해 굉장히 뿌듯하게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체가 많이 뭉쳤을 때 할 수 있는 마사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 무릎 바로 슬개골 바로 위쪽 여기부터 이제 안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편안하게 이렇게 지그시 꼭 눌리면서 와 지금 땀이 엄청 터졌어요.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뭔가 정확한 근육을 만지지 않아도 그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이걸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굳이 딱히 어디 특정한 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 맞아. 딱 만져보면 다 뭔가 딱 펌핑된 느낌이 드실 거라서 편하게 이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 우리 계란형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2022년 첫 스쿼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올해 이제 신년이라는 게 굉장히 또 터닝포인트. 그렇죠. 진짜 뭔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거든요. 이 또 이제 이런 맨몸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조깅이나 걷는 것도 좋으니까 올해는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한번 내 일상에 한번 녹여보시는 건 어떠신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으뜸님과 김계란이었습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